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약자복지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외연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 현장.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단순한 생계지원 등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돌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면서 약자복지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은 물론 장애인,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소득 돌봄 지원을 지속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가 약자복지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약자복지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사회복지계에 협조를 강조하며 함께 튼실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약자복지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래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저희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사회복지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